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아, 난 진짜 내일 진짜 죽어야겠다. 원래 지 힘든 게 제일 촉같이 힘든 거거든. Welcome to 창봉 월드.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하는 대형 컨텐츠에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샌드박스 주최로 과로사님의 채널에 업로드 되는, 근데 그 주제가 도박입니다. 사실 이 컨텐츠는 참여하는 출연진들이 뭐 과로사님이나 그리고 온선님, 김캐리님, 그리고 저까지.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지금 다 빚이 좀 많아.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함. 그래서 이번 컨텐츠의 취지는 사실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실리를 취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 도박, 돈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하창봉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형, 근데 이거 빚좀 갚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형뭐 벌이가 그 정도예요? 적자가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빚 규모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예전에 그런 내 채널을 생각하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제 채널 들어오시면은 바로 좀알 수가 있는 부분들. 지금 좀 많이 심각한 상태고,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유튜브에 대한 그 허황된 인식들이 좀 있어. 시청자분들이 보는 유튜버는 진짜 탑티어 유튜버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뜨고 노출이 되는데, 세상 모든 유튜버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대부분의. 저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진짜 생계형 유튜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진짜 딱 먹고 살 만큼의 뭐 세금 나가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이런 거,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세금 같은 것들. 금액을 얘기하자면 한 달에 거의 한 220만 원도 나가요. 예, 220만 원도 나오고. 그만큼 많이 번다는 거잖아, 그게. 안 되던데, 그게. 그만큼 안 벌리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창 벌 때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창 벌 때도 뭐, 한 달에 한1,300 정도.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가는 금액은 진짜 직장인 월급 정도를 가지고 가요. 400? 뭐, 500? 한 3, 400? 많이 가지고 갈 때는 한 5, 600 정도. 많이 가져갈 때 5, 600이에요? 네, 그죠, 그죠, 그죠. 왜냐면 이제 고정비가 생각보다 작지 않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벌때 많이 모아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안될때 지금 이 시기가 오니까, 와, 어마무시하게 빠져나가더라고. 솔직히 최근 몇 달간은 한 달에 거의 마이너스 1,000만 원 이상은 계속 찍혔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한 달에 건보료, 뭐 세금 한300 나가고, 직원들 월급 하면은 거의 한 7,800이 넘어버려 벌써. 아무래도 가정도 있고, 집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들 이제 대출 끼고 살잖아요. 생활 대출들, 그런 것들 뭐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유지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죠. 슬퍼지네요. 넘어갑시다. 뭐 여튼 간에 저는 밀양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어릴 때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건축 사업을 하셨는데 좀잘 되셔가지고 돈 걱정 없는 유년 시절이었다. 뭐요 정도? 그러나 돈 걱정 없는 그 유년 시절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예, 바야흐로 한 24년 전, 1997년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아, 3학년 때? 예,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집에 막 빨간 딱지가 붙으면서, 소위 말해서 집이 넘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댁에 이제 살게 되고, 그다음에 둘째는 부모님 따라서 그때 좀 독촉에 시달리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동네로 가셨어요. 그리고 막내는 갓난아기였는데 이모 등에 업혀서 갔어요. 좀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긴 하죠. 뭐그 당시 몇몇의 장면이랑 감정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막 어렸었으니까 뭔가 부모님도 보고 싶고 그런 그좀 외로운 마음. 할아버지 댁에 조그만한 창고 같은 방이 있었어요. 그방 커튼에 막 숨어가지고 이제 막 울고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네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10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20살이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형 대학교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왔어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대학교였어요. 이제 부산의 해양대학교라는 학교. 해운대요? 그럼요. 네. 사실 공부를 참안 하다가 수능 한 100일 남기고 벼락치기를 했었어요.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냐? 뭔가 대학교 가기는 가야겠고, 근데 형편상 등록금이 비싼 학교는 못 가겠고, 국립대
늘 목표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막 메가 스터디 같은 거 있잖아. 신상호 형님 한국 지리, 경제 지리, 세계 지리, 경제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최대한 실리를 뽑아낼 수 있는 단기간에. 국어 같은 경우는 나 한국 사람이니까 국어 공부 안 해도 돼. 패스. 영어는 공부하고 수리는 포기하고 딱 공부할 것들만 공부했지. 예, 그렇게 해서 뭐 운 좋게 뭐 나쁘지 않은 대학교로 가게 되었죠. 아, 거기 좋은데? 베타면은 한 1억 들고 오는데? 베타는 과는 또 높더라고.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20대 초반 시절이 진짜 처음으로 맛보는 아름다움이었어요. 뭔가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막 주위가 아름답게 막 보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10대 때 좀 웃는 나날이 많이 없었어요. 집의 분위기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외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아, 20대까지 계속 떨어져서 지낸가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가족들이랑? 좀 가정사가 되게 복잡하기는 해요.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인 유년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외로움이 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을 한 거잖아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지. 나와보니까 진짜 돈 없어서 진짜 허름한 자취방에서도 살았는데도 즐거운 대학교 생활 만끽도 하고 알바하면서 뭐 몸은 힘들지만 돈 버는 것조차도 즐거웠고 뭐 그런 행복한 대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근데 또 오래 못 가더라고. 그게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충성하게 되는 군대 얘기는 스킵하겠습니다. 다 싫어하잖아. 군대 얘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형 뭐? 뭔데요? 아니, 저는 근데 멀리 갔다 왔어요. 이제 파주라고 말단 포병이었어요. 말단 포병. 경기도? 경기도. 서울에서 했네. 어? 서울에서 했네. 진짜 저 발은 진짜 건방지다. 저는 이기자거든요. 네? 이기자거든. 저런 부심이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런 부심이. 서울은 뭐. 파주 통일전망대 쪽. 경기잖아요. 우리는 망원경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들도 봤어요. 북한 주민들도. 망원경 같은 거 우리는 못 보지. 그냥 눈 부릅뜨고 그냥 생눈으로 봐야지. 진짜 건방지다. 잘라주세요. 그래서 뭐 군대 얘기는 이쯤 넘어가고 이제 본격적인 파란만장한 하창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빛. 뭐 돈 이런 것들과 관련된 뭔가 제대하면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아, 나 제대하면 진짜 멋진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 나가면 다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마음. 그래서 제대를 딱 했지. 더 막막하더라고. 더 암울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대를 하니까 더욱 심각한 일에 집안 문제가 생겨버렸고 또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큰 빚을 좀 지게 되었어요. 형이요? 네. 그죠. 제가 뭐해? 사다리 탔어요? 네, 집안 문제로 이제 큰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부산 온 곳곳을 싸다니면서 일과 도박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아까 도박이랑 네. 뭐 뗄래야 뗄 수 없다길래 그때부터 도박 사다리 타고 홀더하고 그랬는 줄 알았지. 홀짝 때리고. 그럼 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되게 건전하게 돈을 벌었었어요. 뭐 이자카야에서도 일을 하고 또 옷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또 막 육절기도 썰러 다니고 이제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막 참치 공장 가서 단기 알바하고 장류 경마장 가가지고 단기 알바하고 뭐 관련이 있네요. 도박. 장류 경마장. 장류 경마장에서 뭐를 했냐. 풍선 놀이기구가 있었거든.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애기를 맡겼어. 거기에 맡기고 이제 부모님들은 말 보러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애기 돌보미 같은 아주 건전했습니다. 진짜 안 해본 일 없는 것 같아요. 바닷가 쪽에 허름한 호프집에서 손님들 팁 받아가면서 서빙 같은 것도 해보고 그리고 사는 것도 그 당시에는 내가 돈이 없었으니까 이자가 어마무시했었거든요. 그 빚에 대한 이자가. 그래서 돈 버는 것 마냥 쪽쪽 그냥 나갔었어. 그래서 뭐 돈도 없기 때문에 살 곳도 없고 그래서 부산에 온 곳곳에 고시원을 다 돌아다녔어요. 뭐 남포동에 있는 부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성인 오락실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중코 노래방 그 위쪽에 고시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살고 부산역 옆에 진짜 어두운 골목길 쪽에 또 고시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가면은 밥 김치는 무제한이야. 보증금 없어. 다 해결이 돼. 그냥 잠만 자고 씻고 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 먹고. 김치 맛있었어요? 신김치? 졸라 맛있었어. 신김치?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일화가 떠오르네요. 그때 살짝 좀 잘못된 행동을 했었어요. 그 공용 냉장고가 있는데 고시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음식 자기 음식을 다 넣어놓거든. 와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진짜로. 근데 돈은 없어. 근데 맨날 밥 김치만 먹어버리면 사람이 미쳐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못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장조림이 있었는데 살짝 꺼내가지고 장조림 하나를 먹어버렸어.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거는 정말 제가 사죄를 드릴게요. 어린 마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대학교 방학 시즌 때는 그 방이 비거든. 그래서 또 이제 친구 자취방에서 얹혀 살고 그때 또 일화가 있어. 제가 또 염치없게도 여름 방학이었는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나 봐. 졸라 친한 친구였는데 나보고
전기세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지금 마음껏 쓰라고 해놓고 내 사정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반절 내줬던. 뭐 아직도 친합니다 그 친구랑. 하여튼 진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그 정도 빚, 내가 하는 알바들, 일들 감당이 안 되거든 사실.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더라고. 진짜 아직 하고 싶은 건 많은 20대인데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제 세상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좀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고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좀 결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냥 과감하게 대학교를 그만두고 주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가족 포함해가지고 다 그냥 단절을 해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네, 끊어버리고 그 어린 나이에 원형어선을 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중앙동에 진짜 허름한 사무실에 면접을 보러 들어갔었어요. 원양어서 진짜 좀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 한 명이 계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난 된 줄 알았어. 아, 나 이제 원양어선 타러 가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뱃들 시기가 아니라고 일하려면 한두 달 기다려야겠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했나 봐. 예. 네. 그래서 나는 당장에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막 폰 다 날라가고 4명 1호 된 것들 다 날라가고 진짜 월세 막 독촉에 시달리고 방도 빼야 되는 상황이었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또 알아봤지 또 다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조선소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페이도 작지 않아.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아, 지금 교통비도 없고 담배도 너무 피고 싶다. 아, 그랬는데 신분증 하나 보내달래. 그래서 보내줬는데 내 얼굴도 보지 못한 그 팀장님이 교통비랑 담배값을 보내줬어. 아, 리얼? 얼마나? 그때 한 3만 원 보내줬을걸? 그래서 고시원에서 그냥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바로 그냥 담배 한 갑 사가지고 다른 팀장들한테 연락 돌리기 시작했겠네요 이제. 어? 다른 팀장들 그런 양아치 같은 생각 전혀 없었어요. 네. 3만 원 개꿀 그냥 근데 보내니까. 그런 그 아무 그런 절차 없이 돈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네. 신분증도 받고 뭔가 확인 절차를 거쳐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울산으로 냅다 튀었어요. 아, 조선 씨가 울산에 있는 거죠? 네, 네, 연락 안 닿을 곳을 튄 게 아니라. 아유. 아, 과감하게 또 이렇게 밝히나 했네. 고작 3만, 뭐 그 당시에는 근데 바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나날이었어요. 예, 배도 많이 고픈 상태였고 고시원도 몰래 들어갔어서 새벽에 돈이 없으니까 독촉에 시달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기억나요. 제가 쪽지 적어주고 갔어요. 마지막이 서면에 있는 고시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구글조조 적어놓고 돈 그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예, 월세. 예, 그래가지고 울산으로 그때 바로 가셨어요. 그럼 하셨어요? 했어요. 진짜입니까? 그런 거는 확실하게 합니다. 동계산 같은 것들 확실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해서 조선소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배낭 메고 울산에 도착해서 이제 숙소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 그때 조금 쇼크였어요. 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숙소가 아닌 거야. 그 좁은 곳에 한 6-7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각자 이부자리 펴고 다 꾸기고 이렇게 흔적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많은 것들을 그때 내려놨어. 아, 나는 이제 끝이다. 그냥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열심히 돈 벌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받고 일을 하게 됐죠. 예, 보온, 함석 이런 쪽의 일이었는데 뭐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린 저한테는. 그런 일을 처음 접하는 저한테는. 막 철판대기 기어다니면서 진짜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막 꾸깃꾸깃 들어가가지고 막 자재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한 몇 년간 일을 했었어요. 조선소에서 뭐 한 4-5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감정이 없어지더라고. 뭔가 로봇처럼 일하게 되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같이 일하는 사람 이 정도. 폰도 그때 개통 자체가 안 되니까 막 와이파이 훔쳐서 쓰고 동료들 폰 땡겨서 쓰고.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도 형님들한테 진짜 많이 얻어폈었어요. 그 형님들 뭐 30대 형님도 있고 40대 형님도 있고 50대 형님들도 있고. 근데 그런 곳이었어요. 돈 뭐 다 필요 없고 몸뚱아리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기술은 가서 배우면 되고 몸만 있으면 그래도 한 3-400 정도는 벌 수 있는. 근데 뭐 엄청나게 힘들고 환경도 많이 열악한 거는 어쩔 수가 없죠. 뭐 그 당시 때도 이제 철은 없었습니다. 아직 어렸었고 사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놈인 줄 알았어. 일할 때도 진짜 얼굴 막 똥 씹은 표정 돼 있고 세상 불만 가득한 표정, 세상 원망스러운 표정, 항상 뭔가 화가 서려 있는. 예, 그랬었는데 그 당시 이제 월급을 받으면 한 3-400만 원을 받으면 진짜 내가 최소한에 써야만 하는 그런 경비 한 3-40만 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자로 나갔던 것 같아요. 원금은 사실 갚지도 못했어요. 엄두도 안 났고. 근데 한 3-40만 원 정도로 이제
뭐 나도 담배도 피고 컵라면도 먹고 또 가끔씩 맥주 한 잔도 먹고 뭐 그래야 되니까 진짜 일이 많은 달에는 한 달에 한 44, 5공수 찍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되면 한 500만 원 벌거든. 한 4, 500만 원 벌었었거든. 공수가 뭔데요? 이제 작업 일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5시까지 작업하면은 1공수, 8시까지 잔업하면은 뭐 1.3공수, 그 다음에 10시까지 잔업하면은 이제 그거는 하청업마다 틀린데 1.5, 1.7 이렇게 나뉘거든. 1.7이면은 하루 일당이 12만 원이다. 그럼 곱하기 1.7.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일당이 정해지는 거예요. 철야하는 날에는 진짜 그 배로 올라가고. 야간 수당 붙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게 10시까지 하는 게 진짜 베스트긴 했어. 1.7공수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 좀 투머치인데 막 여기 곰팡이가 펴. 허벅지 쪽이, 사타구니 쪽이. 왜냐면 이제 그냥 작업할 때 일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비닐복 같은 거를 입어요. 피스복 같은 거를. 왜냐면 자재들이 유리가루거든. 유리가루라서 몸에 달라붙어서 엄청 따가워요. 두드러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스복 같은 거를 입고 하는데 여름 되면 그냥 들어가도 찜통이거든. 한 40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배 안이. 배가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아파트보다 더 큰 배예요. 그런 배 막 하단부 어딜 뭐 어느 작업방 들어가면은 진짜 쪄 죽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스복까지 입고 있으니까 온몸에 물이 흘러.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소금알을 먹고 가요. 거기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나트륨 그 소금알을 먹고 가요. 그 지급을 해주거든. 그렇게 해서 막 쇠가 빠지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여기 곰팡이가 펴있어. 자주색으로. 빨간색도 아니고 자주색으로. 그래서 막 그때 이것 때문에 고생해서 막 피부과 가서 막 치료받고 막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는 진짜 찢어집니다. 너무 추워요. 바닷가고 절판댁이고 아, 막 너무 추워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작업할 때는 랜턴이 이렇게 다 달려있는데 진짜 완전 무장을 하거든. 내복에 막 뭐 옷에 겹 작업복 두 겹에 막 피스복에 막 방독면에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도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랜턴 막 껴안고 막 입고 다시 작업하면 땀나고 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러 오면 그 바람 맞으면 막 몸 얼어버리고 또 랜턴 껴안고 있고 막 그런 뭐 여튼간에 뭐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좀 메마르게 되는 거지. 뭔가 인생의 낙도 없어지고 그렇다고 빚을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자기 전에 아 진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잠들었던 기억이 상당히 많아요. 예.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이 이제 일 없는 때는 배가 엄청 고파. 왜냐면 회사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배도 고프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막 쫄쫄 굶고 막 그런 막 좀 힘든 기억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딪히다 보니까 깨우친 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놈인 줄 알았거든. 철딱선이 없어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 요즘 말로 저는 애기더라고요. 예, 응애나 아기 창봉이더라고. 진짜 50대 나이로 사업 망해서 막 몇억의 빚을 지고 부사수로 들어와서 자비를 하시는 형님들도 계셨고 진짜 젊은 사람이 해도 힘든 일을 진짜 쇠가 빠지게 하셔가지고 한 4,500 정도 벌었는데 진짜 나랑 비슷하게 한 3,40만 원 빼고 다 가족한테 붙여주는 거야. 저 자식 한 둘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부류의 형님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형님들도 많았어. 도박빚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을 벌면서 도박빚을 갚는데 그 근방에 또 성인 오락실이 되게 많았어. 빠찐코 같은. 바다 여기? 어. 그래서 토박빚을 갚으러 여기 와서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으로 성인 오락실을 가는 형님들도 많았어요. 형도 같이 갔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아 저 그림 쪼가리가 아, 뭐 재밌다고 보고 있노 막 이런 생각. 물론 이제 구경은 해봤지. 딱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오리 터지고 어부네. 그러니까 화면에 이제 뭐 고기 종류별로 이제 터지는 금액이 있어. 가오리 터지고 막 상어 나오고 고래 나오고 막 그런 건데 그냥 돌려놓고 보고만 있는 거니까 나는 저게 뭐가 재밌노 막 이 생각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알게 됐지. 돈이 걸리면 그냥 지나가는 차만 봐 사람만 봐도 재밌을 거야. 지나가는 사람 숫자만 세도 재밌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그 형님도.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좀 비가 와가지고 배 철판이 많이 미끄러웠었어요. 예,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배 제일 밑 하층부에 작업을 배정받아서 사다리에 올라타고 이제 위에 한 3-4m 이제 상공에 올라가서 자재를 붙이고 있는데 그 사다리가 넘어져 버린 거야.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추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골반 쪽이랑 허리 쪽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바로 병원 갔죠. 네, 병원 가서 진단 받고 근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일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잘리게 되었어요. 조연소에서. 산재 해줬어요? 산재? 아 산재 처리는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 하청업체에서 보통 연에 삼재 사건이 3개가 나오면은 그 업체는 아웃이 되거든요. 진짜 엄청난 이슈의 사고가 아니면은 산재 처리받기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물론 이제 합의금 어느 정도는 받았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짐을 싸서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으로. 한 번도 대전에 가본 적은 없었는데 좀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도망갔다고 봐야 되죠. 빗독촉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도망을 갔죠. 대전에 도착해서 여관을 리모델링한 그런 진짜 허름한 그 숙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잡아가지고 며칠 숨어 있다가 일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또 일을 막 찾았지. 뭐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몸 쓰는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 했던 일이 이제 대전에서 구미 신축 아파트 현장 가가지고 새벽에 실리콘 쏘는 일. 실리콘 쏘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노가다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오래 못 했었어요. 일단 그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한 한두 달 정도 일하다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대전에서 좀 여러 곳곳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도무지 뭐 보이질 않잖아, 앞길이. 그런 상황에서 몇 년간 일했는데 내가 갚은 건 지푸라기만큼도 안 되고 계속 쫓기고 살고 나이는 들고 있고 지금 있는 그 자체도 막막하고. 아, 원금 거의 못 갚았어요 그럼? 거의 못 갚죠. 5년 동안 일했는데 거의 못 갚죠. 꽤 막막한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뭐 절벽 끝으로 내몰렸죠. 진짜 절벽 끝이었어요. 더 이상 뒤가 없는. 아마 이런 경험들은 많이들 못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가족들이 뒤에 있으니까, 그래도 끝에는 뭔가가 있으니까. 근데 정말 끝에 뭔가가 없는 거야. 뭐 물론 안 좋은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또 사람이 이게 미루게 되더라고. 뭐 늦게 본 사람들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난 진짜 내일 죽을 거야. 아, 난 진짜 내일 진짜 죽어야겠다 하다가 눈 뜨면은 국밥 한 그릇 먹고 있고 배고파서. 예. 그래서 또 기한을 정해. 아, 진짜 이것까지도 다 없으면 난 진짜 죽어야겠다. 근데 죽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해서 방송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워낙 할 게 없으니까 방송을 봤었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통장에 한 3만 얼마가 전 재산이었어. 그거를 들고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몇천 원짜리 장비들을 샀어. 마이크 한 7, 8천 원 정도, 그리고 캠도 막 로지텍 몇천 원짜리 있었습니다. 그거 사고 막 이렇게 막 사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그냥 방송을 켜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하는 게임이 하나 있었거든.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인데, 요것도 좀 웃긴 게, 제가 이 게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구미 그 아파트 이제 출근할 때 그 인부들이랑 부대껴서 막 가는데 한 1시간 20분 30분 정도 갔었거든요. 이렇게 가면 피곤하기는 한데 또 심심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동료 폰 가지고 클래시 로얄을 했었어.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야. 아니, 소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걸로 방송을 해보자 했던 거지. 현질 안 해도? 현지, 그때 현질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포인트가 그거였어. 무과금 약한 계정으로 랩발들을 내가 이제 잘 이기니까 사람들한테 그게 좀 어필이 됐던 거고, 뭔가 구미를 당기게 했던 거지. 처음에 한 달 했는데 한 달에 80만 원 벌었어, 첫 달에. 많이 번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 첫 달에 80이면. 재미를 붙여가지고 하루에 막 12시간씩 방송한 거예요. 아프리카 TV에서 막 방송을 했었는데 두 달째에 100만 원 넘게 벌어버린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지. 하면 할수록 버는 돈은 많아지겠구나. 아, 뭔가 살짝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방송에서. 진짜 내가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거든. 몇 살 때였는데? 그게 2016년이었으니까 5년 전이네요. 28, 29 정도였네요. 네. 그 당시에 또 도움을 주신 형님들도 계셨어요. 시청자분들 중에 뭐 이제 집값이 없어가지고 어떤 형님이 뭐 한 300만 원 정도 빌려주고 보증금으로. 그런 시청자 형님도 계셨어. 물론 다 갚았지만.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형님은 만렙 계정, 몇 천만 원 쓴 계정을 나한테 주기도 했었어요. 방송으로 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부를 했었는데 그 형님이 아이디를 유튜브 퐁TV로 바꿔가지고 그냥 줘버리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막 뭔가 주위에서 도움들이 들어왔었어. 복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열심히 방송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토티라는 사람도 만나게 됐죠. 풀네임 한번 읽어주시죠. 도서장님 풀네임이요? 미카엘 대천사 갓토티? 아, 근데 진짜 그 당시에 그 왜 갓도티였냐면은 이제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고 어느 정도 방송이 좀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이상한 MCN에서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캠이 거의 하두리 캠급이었어. 뚝뚝
뚝 끊기고 화질도 거의 완전 뽀샵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크도 싱크가 밀려서 내가 말하면 한 1.5초 뒤에 방송으로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 입이랑 말이랑 따로 놀고 방송용 컴퓨터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 제의를 준 회사에서 우리 컴퓨터 줄 테니까 들어오래. 그래서 아 구세주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받았죠. 그것도 진짜 웃긴 게 그 컴퓨터를 받으러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셨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그 본체를 들고 다시 기차 타고 대전을 내려왔었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아 그래도 뭐야 방송이 잘 되잖아. 너무 매끄럽게 되잖아. 근데 이제 계약서가 딱 날라왔는데 좀 보고 충격적인 거야. 이게 내가 돈 버는 것에 몇십 프로를 줘야 되는 입장이 된 거지. 물론 그 당시에는 뭐 2,300 정도였지만은 이게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벌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구조더라고. 컴퓨터 한 대 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도티 형님이랑 같이 이제 미국을 갔었어. 대회를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좀 친분이 생겨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 뭐라고 하시지? 그래가지고 딱 멋있게 너 나와서 샌드박스 들어와라.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찍고 샌드박스를 들어가게 된 거죠. 다시 그대로 내가 반납을 했어요. 이제 샌드박스에서 컴퓨터 새 거를 맞춰줬어요. 방송하라고. 그리고 다음날에 이제 공제하더라고요. 깔끔하게. 샌드박스가? 깔끔하게 공제하더라고. 아니 그래도 그거 생명의 은인이지. 난 당장에 방송할 컴퓨터가 필요했거든. 그때부터 인생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암울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 끝도 보이지 않았던 빛도 다 청산을 하게 됐죠. 청산하게 되고 내 명의로 된 정상적인 폰도 생기고 통장도 생기고 참 행복하더라고. 뭔가 돈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는 게 없다는 것 자체가. 형 명의로 폰 개통하고 이게 얼마 안 됐나 보네요? 방송하고 한 1년 정도 뒤에 했죠. 불과 3년 전 얘기예요? 네, 3, 4년 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신불자였어요. 진짜? 그때 딱 피기 시작했던 거구나. 그때 딱 피기 시작했죠. 치토스 치킨 먹방을 그죠. 네, 먹방 광고도 받게 되고 참 좋았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나는 사금융 쪽에서도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냥 대부업체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자 상한선이 32%였어요. 난 32% 받고 했어요. 연 32%. 와 미쳤다. 점점 더 그냥 꼬여버린 거지. 점점 더 인생이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방송을 한 거지.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뭐 방송해서 이제 1년 정도 걸려서 다 정리를 했었어요. 깔끔하게. 진짜 많이 벌었나 보네 그때. 응? 진짜 많이 벌었나 보네. 그때 진짜 많이 벌었어요. 네, 그때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근데 빚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런 콘텐츠에 나가지 않았을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뭐 결과론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지사 세용지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넘어갑시다. 별로 안 궁금합니다. 그래요. 네. 빚이 없었으면 크리에이터 시작도 안 했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론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나를 크리에이터로 인도를 해준 거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나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게 정말 도움이 됐었어. 물론 내가 일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는 요것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극복할 수 있으니까 죽지만 않으면. 아니 근데 좀 골 때리긴 했어요. 저도 형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들 김블루, 블루랑 성주, 울산 큰거래 많이 맡았었는데 전부 다 편집자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편집을 할 때 프리미어나 뭐 파일럿 컷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때 형이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맞아. 윈도우 무비 메이커로 영상을 편집했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데 광고 그 업체에서 배너를 하나 넣어달라고 그 영상에다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는 넣을 수가 없대. 왜 못 넣냐고 하니까 나는 그런 기술을 보여 그런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가 않대. 맞아. 그래서 뭐 그때 생각했던 와 씨 이 형님은 진짜 클래시로 할 이거 방송 안 했으면은. 인생 좆됐다 이런 거. 그지. 솔직히. 아니 근데 진짜 무에서 시작했어요. 방송 뭐 이런 거 몰랐어요. 뭐 방송 키는 것도 몰랐고 뭐 편집 뭐 몰랐었습니다. 난 자막 넣는 것도 몰랐었어요. 진짜 살기 위해서 그냥 뭐라도 했던 것 같아. 캐치미 이프 유 캔에서 뭡니까? 치즈통에 쥐가 빠졌는데 어떤 쥐새끼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어버리고 어떤 쥐새끼는 살려고 몸부림 계속 치다 보니까 치즈가 굳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 통 안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지. 뭐라도 몸부림 치면은 잘 수는 있어요. 공감했습니까? 뭐 다들 이제 각자 나름의 힘든 개인사가 있잖아요. 물론 저도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근데 그 힘듦의 정도는
뭐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지 힘든 게 제일 X같이 힘든 거거든. 남이 뭐 어떻게 힘들든지 간에 지 힘든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야. 그게 진리입니다. 형 사는 얘기 들어보니까 내 힘든 거 별로 안 힘든 거 같은데. 근데 막상 닥쳐보면은 또 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야. 현재 힘든 게 또 제일 힘든 게 되는 거고. 지금도 계속 괜찮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방송 한 지금 5년 차가 됐죠. 5년 차가 됐는데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게임을 하면서 또 배틀그라운드 할 때도 또 좀 힘든 데가 있었고, 또 이제 카르플 하면서 또 돈 많이 벌 때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결혼도 하게 됐고, 가정도 생기게 됐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도 생겼고,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또 좀 힘든 시기가 왔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지금 이런 정도의 힘듦은 그냥 나 혼자 힘들고 말면 그만이니까. 이 정도 벌어도, 뭐 이 정도 적자가 나도 그냥 나만의 문제니까. 근데 가족이 생기니까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가족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이런 채널이 좀 힘들 때 채널을 그래도 유지하고자 뭐 좀 대출도 받고 했는데, 점점 이게 커져만 가니까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흘러가더라고요. 현 상황이. 근데 막 그때 배틀그라운드 할 때도 사실은 내가 형 매니저니까 이거 좀 하지 말라고. 목이 타네. 그때 거의 막 만 뷰도 안 찍히고 막. 근데 클래시 로얄 하면은 막 몇십만 터지고 이럴 때였거든. 갑자기 뭐 총게임 그 피지컬도 안 되는 형님이 막 눈도 안 보일 텐데 자꾸 배틀그라운드 하는데 막 텐션도 안 살고 재미없어. 내가 재밌었어요 그때. 솔직히 형 그러더라고. 아니 뭐 하다 보면 괜찮아지고, 근데 이거 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데미지를 안 받아. 잔소리 여기서 끊어주세요. 힘들다고 하는 거 좀 의외였어. 요즘에 좀 힘들다는 소리 좀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당시에도 힘들다는 소리 근데 거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막 방송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아 저 힘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었어도, 뭐 주위 사람들한테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는 진짜 그 힘든 시기였을 때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한 달에 2, 300벌 때였어. 네. 근데 나 혼자잖아. 혼자라서 그냥 안 쓰면 그만이고, 그냥 내가 별로 안 먹으면 그만이고, 아끼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제 가장이 되니까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지고, 네, 책임감도 무겁게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지는 거니까 위기감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어떻게 보면 방송 5년 중에서 지금이 제일 좀 힘든 시기이긴 해요. 그 와중에 이번에 제의를 받았잖아요. 꾼 부채 탕감의 방이라는 컨텐츠를 제의를 받았는데, 그런 대형 컨텐츠 참가할 생각이 사실 없었었어요. 저의 채널 그게 뭐냐면은 얇고 길게 가자거든. 이런 대형 컨텐츠 참여하는 게 좀 두렵기도 했었어. 뭔가 너무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그릇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내가 저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두려움도 있었고. 출연료도 안 준대 근데. 그러니까 이번 컨텐츠 출연료도 안 준대. 출연료도 출연료로 갬블을 하래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거지. 정말 힘든 상황. 네,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죠. 이도 저도 아닌데 한번 부딪혀보자.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한번 나가보자. 뭐 이렇게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 힘든 시기라고 해도 또 절망적이었던 시기를 몇 번 이기고 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또 실패에 익숙한 인생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열심히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 작 같은 세상 힘내보자고요. 또 사람 일은 모릅니다. 앞으로 더 힘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더 큰 행복이 올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가사 구절이 있어요. 진짜 힘들었을 때 좀 힘이 되었던 가사인데, 흉터를 가진 모두에게 존경을, 이겨낸 이에게 축복을, 축복이 가득하기를. 끝내십시다. 아 배고프다.